그런 건데 얘를 분석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항의 번호라는 게 age n, 그리고 아주 커졌을 때라는 게 무한대로 보낸대요. 누구를? n이라는 것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때 그 값은 어디로 갑니까? 라는 그 값을 네모다 라고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얘에 대한 표현 자체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붙죠. n이 무한대일 때, 이것일 때, 몇일 때 이렇게 써요. a에는 뭐 여기다 숫자 같은 놈을 쓰겠죠? 네모십니다. 이렇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a에는 어떻게 되는지 라는 거고, 이걸 우리가 이제 좀 간소화된 기구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limit l i m n을 무한대로 보내자. 어디에서? am이라는 관계식에서. 이렇게 했을 때 얘는 네모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선생님, 이거 어디로 요 땡땡땡 찍어놓은 게 이유가 있거든? 조금 이따가 얘기 드릴게요. 두 번째로 보실 거예요. 이제 네모에 들어갈 값들에 대해서 좀 보세요. 자, 네모에 들어갈 값들이 종류가 꽤 있어요. 자, 얘를 통해서 좀 볼게. 처음에 2, 4, 뭐 6, 8 이런 애가 있다고 치자. 그랬을 때 여기 들어가는 이 네모야. 얘는 우리가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그래프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식이죠. 2, 4, 6, 8 뭐 이런 식으로 되지. 당연히 얘는 우리가 지금 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이산적 변량이라고 해서 점으로만 찍어요. 그런데 얘 점 진행 방향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지. 선생님, 그래프 표시한 게 아니라 진행 방향만 표시한 거야. 그래서 얘는 1, 2, 3, 4로 진행되면서 점점점 어떻게 돼? 큰 값을 갖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는 뭐다? 무한대로 갑니다. 라는 결과를 가죠. 정확하게 따지면 플러스 무한대죠. 플러스 무한대. 두 번째. 여기 좀 비워놓으세요. 선생님 식 쓸 거거든요. 식도 그냥 써볼까? 자, 얘는 일반항이 뭐지? 얘 일반항은 2n이지, 2n.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죠. limit n을 무한대로 보낸다? 얼마? 2n을. 그럼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얘는 대입 같은 느낌을 받으셔도 됩니다. 즉 무한대로 보낸 놈을 두 배 시키는 거예요. 무한대에 두 배니까 그냥 무한대. 무한대다 이런 느낌을 받으셔도 됩니다. 당연히 수학적으로 정확한 표현 방식은 아니다. 무한대 두 배는 없다. 하지만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이해가 좀 더 쉽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이렇게 진행되는 케이스가 있다. 얘도 마찬가지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시면 얘는 첫째 항은 마이너스 2고 둘째 항은 마이너스 4고 셋째 항은 마이너스 6이고 이렇게 진행되네요. 얘는 진행 방향이 아래쪽으로 계속 떨어지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다 라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산 방식에 의해서는 limit n을 무한대로 보냅니다. 그랬을 때 얘 관계식은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2n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n.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대입처럼 느끼시면 음수 곱하기 무한대니까 진행 방향이 바뀌면서 마이너스 무한대. 세 번째.
7개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금 정리하시는 페이지에 최소한 5개는 들어가게 붙여야 됩니다. 5개 묶어서 다시 정리할 거라고. 자, 세 번째는요, 이런 거 봅시다. 세 번째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너 충분히 들어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선생님처럼 옆에 붙여서도 돼. 그리고 밑에다가 정리하면 되죠. 4, 이렇게. 자, 이런 애는 어떻게 되니라고 봤어요. 그럼 보세요.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그래프에다가 표시를 해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5, 이런 식이겠지. 진행되는 경로를 보자면 이렇게 되지. 이해되시죠? 왔다리가 되는, 왔다리가 되는. 이걸 보고 우리 뭐라고 하느냐, 진동이라고 합니다. 진동. 땡땡땡 네모가 진동은 아니야. 그냥 이거 자체를 보고 뭐라고 한다, 진동이라고 얘기해. 진동.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한 진동을 얘기해. 과학 시간을 해볼게. 해보자. 자, 자. 그럼 얘기한 적 있어, 그렇죠? 자, 봐봐. 여기서 보시면 얘는 관계식의 리미트, n은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 1만형 구할 수 있어? 없어요. 야, 뿔마뿔마는 당기 쉬워. 뿔마뿔마는 뒤에다가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을 붙이시면 되고, 여기 숫자는 그냥 n이지. 첫 번째는 2이고 두 번째는 2, 3, 4, 5로 진행되니까. 단지 홀수항이 마이너스야. 홀수항이 마이너스려면 여기다 뭐 붙이면 돼? n 붙이면 되지, n. 네. 그죠? 그러면 홀수항은 마이너스 1이 4이고 짝수항은 마이너스 1이 죽으니까 플러스로 바뀐 거야. 이렇게 정리했을 때 얘는 결국 어떻게 되나? 얘는 진동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따로 값은 아니잖아요. 진동은 값이 아니야. 그냥 진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이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번에 플러스부터 시작하면 또 일반적으로 조금 까다로워지겠지만 이번에 플러스부터 시작해봅시다. 마이너스 2, 0이. 얘는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봤어. 그럼 얘는 그래프의 형태를 표시를 해보시면 얘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즉 진행되는 경로를 보시면 이렇게 되지. 얘도 뭐라고 한다? 얘도 마찬가지 진동이라고 합니다. 관계식을 정리해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내졌을 때, 자, 얘도 마찬가지 뿔마뿔마 진행될 때는 마이너스 1에 2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쓰는 거야? 이번에는 그치 n 플러스 1이나 n 마이너스 1 아무거나 상관없다. 그죠? n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고 정리할게요. 어차피 첫 번째만 집어넣으면 0제곱은 1이니까 상관이 없어지지. 얘는 뭐가 되나? 진동합니다. 이렇게 네 개를 이제 묶을 건데요. 다섯 개 아니에요? 아니, 여기까지. 선생님 다섯 개라고 했어. 네 개 묶고 세 개 묶고 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얘네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요,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다 특정 얼마라고 얘기하지 않지. 네모 박스에 들어와야 되는 숫자가 1, 3, 5, 뭐 2분의 1 이런 값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발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발산한다. 즉 얘 발산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수렴을 할 거야. 굳이 쓰지 않으면 발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발산. 즉 얘는
극한 값을 갖지 않습니다. 극한 값을 갖지 않습니다. 발산이라고 하나요? 발산. 자,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를 드리자면, 야, 3번과 4번이 둘 다 진동이잖아요. 그런데 종류가 다르잖아. 그래서 지환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진동폭이 한없이 커지고 있지. 한계가 없어. 그치? 한없이. 한계가 없으니까 무슨 진동이라고 해? 자세하게는 무한진동이라고 하고요. 얘는 한계가 늘 정해져 있지? 유한진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랑 얘 케이스가 또 조금씩 달라져요, 상황이. 지환아, 우리 차를 올려. 다음 것도 그래프로 표시를 해보시면 보세요. 이번 거는 마찬가지 뿔마뿔마뿔마로 진행되니까 일단 이렇게 됩니다. 뿔마뿔마뿔마면 진동이야. 뿔마뿔마뿔마면 진동인데 얘가 좀 독특해. 마찬가지 진동 되는 건 맞죠? X축 기준으로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우린 얘를 진동이라고 표현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상황을 보시면 1, 그 다음 마이너스 1부터죠? 마이너스 1, 2분의 1, 3,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무슨 현상이냐면 경로를 보시면 지그재그 하면서 어떻게 되니? 얘가 특정 값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 어디로 가까워져? 그치? 저 멀리 가면 막 1억 분의 1.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결국에 0으로 가까워지지. 지금 선생님이 0으로 가까워지지라고 했어. 얘도 우리가 관계식을 정리해보시면, limit n을 무한대로 보입니다. 얘에 대한 일반형, 마이너스 1에 대한 첫 번째 홀수차가 음수니까 n 정리하시면 되고 얘는 n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랬을 때 얘는 결과가 뭡니까? 0입니다. 첫 번째 항도 2, 두 번째 항도 2, 세
세 번째 안으로 2, 네 번째 안으로 2. 그래서 얘는 2에 수렴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식 정리는 얘는 뭐 해법 흔덕지도 없지. 얘는 무한대로 보내야 되는 2. 그럼 얘는 2입니다. 5번, 6번, 7번을 묶어서 값이지. 그렇죠? 5, 6, 7번은 결과물들의 어떤 0, 1, 2, 3이라든가 특정 값을 가져.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어떤 값으로 수렴 네모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해요. 네모로 수렴한다. 그리고 이때 이 네모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극한 값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뭐 안쪽에다가 팁 하나만 정리해드리고요. 자, 제발 참 사소한 건데 정확히 알고 있어요. 선생님 아까 시작하는 개념에서 뭐라 썼어? 항의 번호가 아주 커질 때 그 값이 어디로 점점점 찍었지. 내가 어디로 점점점 찍었던 이유가 뭐냐면 어디로 점점점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표현이 두 가지로 갈려서 그래. 어디로 가까워지기가 있고 어디로 가까워져가 될 수도 있고 어디로 뭐야 얘는 그 값을 얘기해. 그냥 이 그 값 무슨 뜻이냐면 아 잠깐만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뭐 x 이렇게 칠까요? 이런 상수로 갔어. 상수.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야? x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x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정확히 두 가지의 표현으로 나뉩니다. 뭐냐면 얘는 점점 x로 가까워져가 있고 얘는 그냥 x이다 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표현의 차이냐면 점점 가까워진다의 얘가 앞에서 몇 번과 몇 번이야? 5번하고요 6번 얘기가 돼. 그리고 x이다는 7번 얘기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 야 7번이 점점점 2로 가까워지는 거 아니지? 말뜻 이해해? 그런데 5번하고 6번은 0으로 점점점 가까워지고 0 아니야! 얘 X야? 이 표현은 5번하고 6번은 절대 0이 안 돼. 그런데 0으로 가까워져. 그리고 7번은 2가 안 돼가 아니지. 얘는 무조건 그냥 2야. 2이다. 얘는 점점 가까워진다로 이런 식의 생각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 극한값이나 수렴한다는 그 값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값으로 가까워진다를 의미하기도 한다. 자, 지금 선생님이 정리해드린
1번부터 5번까지, 아니 1번부터 7번까지를 종합 정리하고 다음 걸로 넘어가 보려고. 리미트 L을 무한대로 보낼 수 있게 A, N은 발산할 때가 있고 투염할 때가 있었죠? 발산한 케이스가 세 가지였어요. 어떻게 세 가지였냐면 이렇게 했었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리고 진동. 그리고 진동에선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무슨 진동과 무슨 진동? 그치, 무한. 무한을 위에다 써야겠네요. 그냥 무한 진동과 유한 진동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렴한다는 네모 이다와 네모로 가까워진다. 두 가지의 형태가 있었죠. 제가 맞으지? 선생님이 중요한 거 얘기할 얘네 세놈은 여기 무한대가 몇 번이었어? 1번 예제였지? 얘가 1번 예제였어. 그 다음에 얘가 2번 예제였고요. 무한진동이 몇 번 예제? 3번인가? 3번 예제. 야, 1번, 2번, 3번 예제는 모든 항의 값들을 전부 다 절대값이 되잖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무한대는 다 양수니까 절대값이어도 그대로지. 음수야. 마이너스 무한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는 절대값이면 뭐로 바뀌어? 무한대로 바뀌지. 위로 다시 올라가잖아. 그 다음에 야, 무한진동은 야, 무한진동은 이렇게 됐지. 점점 벌어졌던 애지. 자세하게 쓸게. 이렇게 되면서 점점 멀어졌던 애들이거든. 지그재그. 근데 그걸 선생님이 절대값이우면 음수였던 애들이 얘 길이보다 이 길이가 좀 더 길고 이 길이보다 이게 더 길지. 얘가 올라가면서 여기 끼겠지. 얘가 이렇게 끼지. 얘가 이렇게 끼지. 이런 식이 돼서 결국에 얘 어디로 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지. 따라서 얘네 세 놈들은 전부 다 무한대로 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요. 또 이거보다 중요한 얘기 또 하나는 그러한 케이스들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 n분의 1의 꼴, 즉 모든 항들을 역수치하는 거야. 첫 번째 예제 생각해봐. 첫 번째 예제가 뭐였냐면 1, 2, 3, 4, 5, 6, 7, 8이었거든? 맞아? 그래서 무한대였지? 그럼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로 바꿔봐. 그럼 얘가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땡땡땡 0에 대, 0에 가까이 가지. 0은 안 되지만. 맞죠? 마찬가지 음수 무한대는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역수로 바꾸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얘는 x축 아래쪽에서 점점 x축에 가까워져. 어쨌건 얘도 0이야. 따라서 얘네는 전체적으로 역수치했을 때 이 꼴을 얘기하는 거야. 이 꼴 여기 케이스 이렇게 세 개 케이스는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초 과는 또 얘기 안 합니다. 무한대 계산에 대해서 할 거거든. 무한대 계산인데 얘는 우리가 뭘 보냐면 형태를 좀 보자고. 형태. 생김새만 먼저 공부하자고. 지금은 내가 공식이나 이런 걸 알려드리는 게 아니야. 무슨 뜻이냐면 계산 방식인데 첫 번째 계산 방식은 뭐냐면 대입처럼 느껴라야. 대입을 하라는 게 아니라 대입처럼 느낌을 받으라고. 즉 이런 얘기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데 2n 아까 했던 거지 뭐 2n이라고 합시다. 2n이라고 했어. 그러면 자 얘는 하면 안 되는 서수형 풀이야. 그런데 이렇게 느끼라는 거야. 2 곱하기 n이 무한대니까 이런 것처럼 느끼라고. 실제 서수형을 이런 거 쓰지 않아. 그냥 아 얘니까 얘는 무한대를 두 배 시켜도 뭐겠어. 무한대겠지. 실제로 얘는 얘다라고 쓰는 건데 우리가 느낄 때 이런 식으로 느껴도 좋다. 아셨죠? 그냥 대입처럼. 두 번째 낮은 차수는 뭐하자? 버려. 무시하자.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보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어. n 플러스 1 이런 것까요? 그리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2n 제곱에 마이너스 n 이런 것도 있다. 자, 이거 이해가 없다. 선생님이 대입처럼 느껴도 좋다는 거지. 그럼 얘는 무한대 더하기 1이네. 얘는 무한대 더하기 1은 그냥 뭐라고 쓰면 되겠어? 무한대 더하기 1은 무한대겠지. 그러니까 애초에 일단 쬐까는 놈은 버리고 생각해도 좋다. 그래서 결론은 그냥 무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는요 너네 이거 잘 생각해. 무한대 제곱에 빼기 무한대거든. 야 어차피 결론 무한대 제곱에 3이 무한대였고요 뒤에 거 빼기 무한대인데 무한대랑 무한대를 빼면 0 아닙니까가 아니지. 잘 생각해봐. 무한대라는 건 어떤 특정 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어마어마하게 큰 값의 제곱을 했으면 정말 대빵 커지지. 그거에다가 무한대를 뺐어. 그럼 뭘까? 무한대지. 무한대. 즉 여기서도 마이너스 n 따위 작은 차수는 버립시다. 격차가 크니까. 생각을 해봐. 너네 2제곱이랑 3제곱은 처음엔 1차의 균이 안 났지만 제곱하면 4랑 9야. 제곱하면 할수록 커지거든. 2랑 3조차도. 그런데 무한대랑 무한대 제곱은 어마어마한 큰 차이지. 그렇죠?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다음. 자 시그마 계산은요 아 너 시그마 모르겠어. 무한대 계산은요 이렇게 보는 거야. 자 봐봐 선생님 내가 도는 거 안 매길게 너무 짜증나게 많아서 무한대에다가 너네가 숫자야 숫자 상수 오케이? 무한대에다가 상수 더하면 얘처럼 그냥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얘 무한대지? 됐어? 무한대에다가 어떤 숫자를 뺐어 그래봐야 무한대지. 무한대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했어 그래봐야 뭐야? 무한대죠? 그런데 여기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만약에 상수가 음수라면 뭐로 바뀌겠어?
마이너스 원을 느끼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원이라고 됩니다. 상수가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겁나 큰 놈을 1억으로 나눴어. 무한대를 1억으로 나눠봐야 굉장히 미미한 거니까 얘는 마찬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무한대. 상수 C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 그런데 여기에서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 중요한 부분 바꾸자. 야 이거 자리 바꿔도 자리 바꿔도 자리 바꿔도 다 그놈이 그놈의 얘기야. 그런데 얘네들은 자리 바꾸시면 무한대 분의 상수지. 얘는 다른 표현으로 정리하시면 대빵 중요한 거예요. 0입니다. 얘 엄청 많이 우리가 단순 계산하시면서 쓸 겁니다. 이런 방식. 그 다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얼마겠습니까? 지현아,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얼마니?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이게 아니다. 무한대는 무한대랑 무한대라고 한다고 해서 무한대가 무한대랑 똑같은 게 아니잖아. 그냥 엄청 큰 값이야. 즉 무한대 빼기 무한대. 얘도 다른 세대. 얘는 0이 아니다. 얘도 기억하십시오. 왜?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계산 법칙이 존재. 그 다음 근데 무한대분의 상수가 여기 생각해 n분의 n분의 2야 오케이? n분의 2인데 n이 빵 커 그럼 엄청 큰 것분의 1이야 그럼 어디에 가까운지 그래 자 그 다음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요? 따질 것도 없지 겁나 큰 무한대 또 다른 아, 1번 봤어.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는 뭐가 아니겠어? 이게 아니야. 같은 게 아니니까. 얘도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계산 법칙을 배우실 땐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를 얘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북한이 기본 성질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곱셈, 나눗셈. 당연히 나눌 때는 뭐가 아니어야 합니까? 0이 아닌 조건 하에서지 뒤에 있는 놈이. 정지아! 너 이거 수원 녹화야. 다른 반 애들도 다 듣는단 말이야. 아, 그렇지. 이런 녹화하고 나면 수업 듣고 온 애들이 꼭 물어봐. 그럼 지안이가 누구예요? 막 이러고. 널 아는 다른 반에 예를 들어 김동일 같은 경우 물어볼 수도 있지. 형 수업 시간에 서희는 호떡 사달라고 여섯 번 얘기하던데 뭐 이런 거. 몇 분 수업 시간 몇 분 후에 한 번 얘기하고 몇 분 몇 분 간격으로 얘기하는데 그 몇 분이 등차 수혜를 이루거든요. 아 뭐. 그래서 서희가 말하는 것에 여섯 번째는 몇 분에 얘기했고 첫 번째는 몇 분에 얘기했으니까 열 번째 얘기하는 시각은 뭐 이런 거. 아 미친 거 아니야? 에이, 학생을 키웠잖아요. 수월 하셨는데 왜 이런 하실까요? 네가 하는 게 개소리지. 자 다시 말해서 수렴할 때는 쪼개도 되고 붙여도 되고요. 알았어? 이거 올릴 거예요. 네. 노 편집으로. 네. 들어봐야 돼. 무거울걸요? 자, 쪼갤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는 거야. 아셨죠? 아. 자, 두 번째 갑니다. 아, 잠시만요. 네,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붙여야 될까요? 이렇게 봤는데 붙이기 어렵네. 자, 다음 겁니다. 리미트. 1번이랑 관련성을 띄고 있는데 2번 얘기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얘는 an 플러스 bn이 이것이 수렴합니다.
얘는 봐봐. 얘도 그냥 AN-BN이라는 새로운 수열 CN이라고 생각해. CN이라는 수열이 수렴하고요. AN도 알파로 수렴해요. 그럼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얘네 둘은 뭐 해도 좋아? 더하거나 빼도 좋습니다. 더하거나 빼도 좋습니다. 따라서 나는 얘예요. 밑에 있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면 AN 수열을 빼기 누구에다가 AN-BN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합쳤어도 좋다라고 얘기 드렸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 AN의 마이너스 AN의 마이너스 BN의 곱이.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는 얘는 얼마 나와요? 얘가 알파고 얘가 0이죠. 알파 마이너스 0이 나와요. 좌변은 알파고 우변은 얘랑 얘랑 얘랑하고 둘은 플러스로 바뀌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들어가는 BN의 꼴이 나오니까 BN은 알파로 갑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 네 번째는 정의의 개념인데요. 얘도 세 줄뿐이 안 써먹습니다. 0이라고 하지 말고요. 0의 꼬리라고 기억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숫자가 0이 아니라 n분의 1 같은 거지. n분의 1은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같은 꼬리니까. 자, 얘는 케이스를 보면 이렇게 보여요. 해줄 수 있어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 줄이잖아요. 이때. 자, 그러면 0꼴이니까 그냥 여기에다가 n분의 1로 정리할게요. 그럼 0이죠? 여기는 n 제곱분의 1로 정리할게요. 마찬가지 0입니다. 얘 n분의 1로 정리하죠. 여기 n이고요. 여기 n이고요. 여기 n 제곱 왔습니다. 그러면 왼쪽 라인은 무한대 정리하시면 0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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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대꼴 무한대꼴 무한대꼴이지. 그런데 결론은 얘는 1로 수렴하게 되죠. 속에 거 정리해보시면 얘는 n분의 1의 꼴이니까 0으로 수렴하게 되고 얘는 무한대로 가거든요. 맞죠? 속에 있는 거 계산해서 찾아보면 돼. 그런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얘네 둘. 즉 나는 어떤 놈에다가 어떤 놈에다가 곱하기 무한대 꼴이 됐는데 이것일 때 결과가 수렴하려면 네모는 0의 꼴이어야 한다. 일단 있지? 얘를 표충분처럼 선생님이 표시를 해봐드리면 이런 거 수렴한다. 수렴한다. 응? 수렴한다. 뭐가? 네모 곱하기 무한대가 수렴한다야. 잘 봐. 야, 잘 봐. 설명.
자, 0 꼴에 곱하기 무한대를 하면 항상 수렴하니? 0 꼴 곱하기 무한대가 항상 수렴하니? 여기 봐봐. 다 0 곱하기 무한대인 거거든? 수렴할 때도 있고 얘는 발산하지. 수렴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 이것이면 반드시 수렴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수렴이라도 하려면 응? 수렴이라도 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 0꼴이어야 된다고. 괜찮으면 예제 하나만 보고 전파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래야 바로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이 말 뜻을 그냥 예제 하나만 보고 싶다. 얘 관련된 거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 n의 꼴이 얘를 무한대로 가고요. 그러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네? 밑에 거는 쓸 거 없어요. 네, 끝입니다. an 마이너스 bn 얘가 5로 수렴한대요. 그랬을 때 bn은 얘를 두 가지로 기억해. 자, 선생님이 첫 번째로 풀이할 방법이 뭐냐면 0꼴 곱하기 무한대가 수렴한 항상 이런 건 아니라고 그랬어. 근데 이걸 활용해 봅시다 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렇게 풀게요. 자, 풀이 여기는 이 두 번째 식 있죠? 두 번째 조건 얘를 살짝만 변형시켜 봅시다. 이렇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뽑는다. a n으로 뽑아내시면 1 마이너스 am분의 bn의 형태가 되죠. 이게 5랍니다. 일단 오케이? 그쵸? 그냥 뽑아낸 겁니다. an을 집어넣으시면 똑같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네모 박스에 대한 부비지. 그런데 an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 리미트 an은 얘는 무한대라고 했지.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어? 얘가 수렴하고 있지. 따라서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냥 무한대랑 뭘 곱해야 수렴하게 된다고? 0으로 가야 된다. 방금 얘기한 거. 그치? 따라서 얘가 0으로 가려면 결국 따라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에 대한 an분의 bn은 어떻게 된다고? 얘는 0으로 간다. 아니 무슨 얘가 0으로 가야 되니까 얘가 1로 가야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얘는 1이 됩니다. 어서 문제 잡을 것 같다. 이거야 an분의 bn은 대인으로. 자, 두 번째 이번에 선생님 아까 무한대 계산 잠깐 정리해드렸던 것 중에 이 케이스를 이용한 겁니다. 너네 이거 혹시 헷갈릴 것 같은 친구들은 표시 제대로 해. 0꼴 곱하기 무한대가 무조건 수렴이 아니야. 수렴하면 얘가 0의 꼴이 돼야 됩니다. 머시기 곱하기 무한대가 수렴하려면 얘가 0꼴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 형태를 이용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나눕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레이트 n을
반대로 돌릴 때 밑에다가 뭐야? AN 깔고요. 위쪽에다가 AN-BN 붙이기. 얘는 뭐지? 분모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는 거지. 분자 어디로 가? 5로 가지. 무한대분의 상수지. 그럼 얘는 어디로 간다고? 0으로 수렴한다. 그걸 다시 한 번만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뜯어서. 그러면 레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AM분의 BN의 꼴이 뭐가 돼? 0에 수렴하지. 최종 답. 따라서 결국 뒤에 있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m분의 bn은 뭐가 되더라? 1로 수렴하더라. 그렇죠. 이게 4번 개념에 대한 예제로 풀어드린 거예요. 솔루션 1이 4번 예제야. 점수 쉬었다는 얘기입니다.